알잖아 봐. 내가 오늘 새벽에 진짜 새벽 2시부터 싼 거예요. 이걸요? 새벽 2시부터 쌌다고? 네. 어, 진짜? 네. 뭐야, 먼저 와 있네? 왔어? 어이, 홍반장. 누가? 알았어요, 누가? 홍반장 개마을. 홍반장 갯마을에서 가까운가 봐. 야, 서놓고 탐난다, 저거. 사람이 갯마을. 이거 내가 포항에서 갖고 온 거 아니야? 촬영하다가? 이걸? 깜짝 놀랍니다. 건조 오징어는 뭐 명절이라고 안 하려고 갖고 온 거야.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뭐야? 이거 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영욱 선생님이. 오늘 그냥 전체가 다 우리 선생님 할머니라고. 영욱 선생님이 나를 씹지 말고 오징어나 씹어라 이러면서 아이개그 오징어 씹어라 이거 우리 줘야 돼 우리 줘야 돼 선생님이 멤버들 생각나서 이거 샀다고 이건 우리 줘야 돼요 이거 영욱 선생님 매주 봐 우리 1박을 매주 오시더라고 이거 진짜 먹어 이거 진짜 먹고 싶다 김밥 나눠 먹고 그랬잖아 저희 나눠 먹고 그랬죠 이제 또 자 홍반장 캐릭터 한번 봅시다 김밥 알고 이거 다 아실 텐데 제가 요즘 포항에 있잖아요 형이 진짜 포항에서 자주 먹거든요 미쳤다. 이게 아니, 되게 내장볶음밥. 내장볶음밥. 세 마리 딱 갖고 왔어. 대박이다. 옆으로 이렇게 돼? 이거 짬뽕 소스 넣어서, 이거 짬뽕 소스 넣어서 댕이다리 넣어서 끓여 먹어야 되는 거야. 네, 같이 나눠 먹고 싶어서 제가 뭐야 진짜 포항에서 대게를 많이 먹거든요. 도시락으로 대게를 와. 야 스케일이 장난 아닌데? 홍반장 와. 홍반장 대게 나눠 먹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야 이거 완전 비슷. 이게 재밌.